지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했을 때 그렇죠. 뭐 낫지 않을까 그렇고. 2차 예선 진출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저기 전국의 방송국이기 때문에 두명 제가 누구 아니에요? 그 일자로 돼요. 아 저희 근데 이번에 2차 때는 NTR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꼭 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수! 소! H!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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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두 분의 연주력과 곡, 곡의 수준이 굉장히 높게 잘 들었고요. 이 백색 외성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는 굉장히 서사가 펼쳐지고 그려지는 듯한 그런 음악이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이 두 분 금음이라는 연주자분들이 음악을 해나가면서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잘 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서 저희한테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음악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2016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팀이고 저희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무대들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의 연주를 좀 인정받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저희의 음악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결성이 됐으면 이 백색 외성이라는 곡은 연주를 해오던 음악인가요? 아니면은 21세기 한국보람 프로젝트 이 공연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한 곡인가요? 네, 당연히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곡이기는 한데요. 네. 그 이전에 2020년, 21년에도 탈행이라는 저희 제목으로 공연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저희가 악기의 여러 군데를 치면서 7타에 저희 가야금 처음 시작하는 구음 싸랭을 결합해서 이제 탈행이라는 공연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다섯 곡의 자작곡으로 이렇게 치는 연주법들 저희가 명칭하기로는 이제 타악기적 연주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연주법을 활용한 음악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오늘의 이 백색 외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가야금 보면은 그 장단을 쳤던 부분이 하얄 정도로 그런 부분이 보여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 정말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백색 외성이라는 곡으로 두 분이 뭐를 얘기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백색 외성이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예요. 그래서 그 별이 계속 물질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나중에 결국 폭발되고 마는 그래서 다른 별이 다른 수많은 별이 또 탄생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준 심사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를 조금 대입을 시켜서 여러 가지 저희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무대 안에서 폭발시켜서 또 이거랑 비슷한 다른 연주곡들, 다른 가야금 연주자들의 활동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이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을 하시게 됐습니까? 네, 보니까 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신다고 적었는데. 저하고 저기 이산천 연주자가 같은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클래식 타악기 전공이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제 중동 음악 쪽을 이제 교류하는 연주가나 있었어서 그곳에 갔다가 이제 오션 드럼이 아니라 이제 프레임 드럼이라고 따로 이제 중동 악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연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거를 차용을 해서 오션 드럼이라는 악기로 본인이 이제 어디서 레슨을 받거나 배우지 않았고요. 본인이 스스로 재해석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서 제가 꽂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같이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황예찬 그다음에 저기 서동건 연주자 같은 경우는 저하고 산천 연주자가 먼저 이제 음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대전에 이렇게 잘하고 좋은 연주자가 있다더라 해서 저희가 이제 영입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너무 이게 저희가 남자밖에 없어서 좀 분위기가 칙칙할 수는 있어도 저희만의 케미가 또 잘 어울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주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심취해서 연주하시는 모습 너무 잘 봤고요. 패드 깔아지면서 약간 더 샤머니즘적인 모습들이 보여서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무대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우트로가 좀 다른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를 느꼈는데 그 편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 곡에서 이제 송훈이라는 이제 악기를 사용을 이제 하는데 저희 국악 연주자분께서 개발하신 악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반까지는 말씀하셨듯이 샤머니즘적인 뭔가 인생에 대해서 되게 고찰을 하고 우악 하면서 달려오는 그 분위기를 이제 끝맺음을 할 때는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반열에 더 올라서는 그리고 어떠한 더 진취적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느낌을 이제 그 후반부에 저희는 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서 그래서 음악적인 그 스타일을 대비를 좀 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송훈이라는 악기는 전 처음 봤는데 송훈이라는 악기가 쫙 깔려주는데 그 거기에 약간의 대중성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 곡을 다 같이 작곡을 하셨지만 그 국악의 대중성에 국악 전공자가 아닌데 어떤 대중성을 보고 이 곡을 만드셨는지 그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화 음악에서 어떠한 장면을 표현해내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저희가 착안을 했고 마지막 같은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음악이 마지막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편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창적이고 특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음악의 좋은 특이성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추구하는 지점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곡들이 요소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 들었는데 이제 들을만 하면 다음으로 갑자기 계면이 나온다던가 갑자기 계면 좀 듣다가 갑자기 송훈이 아름다운 선율을 해서 이게 서사가 조금 더 그 완성도가 높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집중을 이룰 수가 없 이룰 수가 없었고 감사합니다. 가사를 보면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안부를 묻는 가사인데 맞습니다. 긴장감을 절대 놓을 수 없는 편곡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 소개를 보면은 그 전투 직전까지의 그 모습을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긴장감들을 담으려고 이렇게 편곡을 진행을 하신 건지 가사와는 정반대로 진행이 되는 곡들이 있는데 네네네 선생님 그게 사실 우리 고려 거란 전쟁 전에 거란족에서 우리 고려군한테 고려한테 낙타 50마리를 선물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고려에서는 나는 너희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에서 낙타 50마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낙타 50마리를 갖고 올 때 분명히 그 노래 가사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서 분명히 좋게 말했겠죠. 그런데 고려에서는 난 너희들이 싫어 해서 고려 그런 전쟁까지 이루어진 거죠. 저는 그 전쟁에 바로 직전 양측이 뛰어와서 부딪히기 바로 직전까지 상황을 그린 겁니다. 네, 너무 잘 그려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영화적인 느낌을 더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기 창법이 흐미 창법이 끝나고 가곡 창법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가곡 창법으로 진행을 할 때 대금과 함께 더 나오면은 그 느낌이 배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본선 올려주시면 아마 제가 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곡들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곡들도 아쟁 연주자가 그렇게 목소리와 악기의 더블링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의 곡들인가요? 아, 제가 이렇게 더블링을 하고 막 이런 걸 시도하는 이유 자체가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인데 사실 그것 또한 제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번 흠이 창법 같은 경우만 해도
집에서 안 나오고 한 두 달 동안 유튜브만 봤거든요. 선생님이 없습니다. 제가 가곡도 유튜브로 배웠고 흠이도 유튜브로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올해 네. 좋은 성과 있기를 예 감사합니다. 저기 보이 저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호흡이 좋았던 무대였는데요. 이 주제로 곡을 작곡하고 편곡한 이유가 있으신지. 왕호 천축국적이라는 책을 저희 나라 해초 스님이 집필을 하셨지만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고 저희가 이거를 또 기억하고자 하는 소재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저희 창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해초 스님의 얘기를 하신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중성하고 해초 스님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럼 대중성에 조금 가깝게 다가가려면 이렇게 뭔가 수준이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해야 우리 음악성이 높아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소재들 있잖아요. 지금 세션도 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주제만 바꾼다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음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팀이 생각하는 대중성은 사실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대중들이 저희 팀의 음악을 좋아해주는 그 날을 기다리면 대중성이 맞닥뜨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예술가가 해야 하는 일을 저희가 살면서 또 젊을 때 하고 또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의 수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왕호 천축국적의 소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희 음악은 충분히 쉽게 편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초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오히려 이 음악을 통해서 관심이 갖는 그런 어떤 기다림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차오른 팀이 생각을 하고 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와닿고 진정성 있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솔로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 딱 솔로가 나오는 순간에는 반드시 박수가 나올 정도의 그 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음악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본선 네.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대중성의 부분에 대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가사가 너무 많은 소절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가사를 조금 더 단순화해도 저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더 사람들이 대중성이 있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산이 주산이오 종남산이 안산인 이 동자니 수구름을 막기로 사람이라면 전하게 전하고 악하게 흔들며 전하 지상이 아주나 산세를 이르게 니들어라 산세를 이르게 니들어 산세를 이르게 니들어라 산세를 이르게 니들어
사세를 한번 일러 보는 비. 경복궁 뒤편을 바라보면 기객 있는 구각사. 장경궁 지나니 성화길 낙사길아. 산세를 잃을 게 괜히 들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제 경기도 한양에 산세 보러 가자. 서울의 산세가 팔도 중에 자리 좋다. 어이 지금다 갈 테면은 가고 말 테면 말아 떨떨이고 나는 간다. 산세 구경 간다. 갈 테면은 가고 말 테면 말아 떨떨이고 나는 간다. 산세 구경 간다. 갈 테면은 가고 말 테면 말아 떨떨이고 내가 돌아 간다. 음악적으로 완성도도 높고 굉장히 재미있는 서사로 들었는데요. 같이 근데 가장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가야금이 어떤 줄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굉장히 처음 보는 모습이네요. 제가 만든 악기인데 쌍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에는 가야금 기존 줄을 사용하면서 좀 더 고음을 낼 수 있게 더 음역을 넓혔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이제 슬줄, 철을 재료로 한 줄을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음색이 나게 만든 악기를 사용을 해서 좀 곡의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하면 좀 더 반전 매력 있을 것 같아서 예, 쌍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좋은 연주에 준비 참 많이 하신 것 같았어. 좋았습니다. 가사가 서울을 근방으로 해서 알리시는 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분이 가사를 쓰셨나요? 제가 작창을 하였습니다. 춘향가 중에 산세타령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서 차용을 해서 조금 바꿔서 서울에 집중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조금 더 단순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좀 더 대중들이 좀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음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음악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던 팀이라고 느껴졌어요.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고, 그리고 보컬 분께서 굉장히 귀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다고 느낀 게, 슬픈 창법을 개면 창법을 할 때 정말 와닿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갖고 계신 소양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디스토션도 이펙터도 아주 잘 적절히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그 연주자분들께서 코러스 해주실 때, 아,
이 주제가 확실해지는 지점은 이곳이구나라고 느껴져서 정말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팀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 음악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될 것 같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런 장르로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르도 생각하고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이 음악들이 저희는 조금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저희가 추구하는 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성을 가지고 이제 민족의 정서를 공유하자라는 부분인데 사실 민족의 정서를 공유하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민족의 정서 하면 강한 애국심 그리고 관용 그리고 배려 사랑 이런 부분인데 이런 정서가 있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 저희는 이제 이 한국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우리가 네. 뭔가 조금 더 경기 소리를 하면은 뭐 잡가나 뭐 민요 같은 데서 약간 선율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사랑 그 선율의 이면 혹은 성음이라는 것이 좀 판소리에 비해서 좀 예쁘게 들리는 부분이 강하고 약간 그런 어떤 감정의 어떤 안에 있는 어떤 애원성 같은 거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연주에서 굉장히 표현이 잘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 경기 소리를 가미해서 부르셨는지 궁금합니다. 표정 국악에 모든 걸 경기 소리에 모든 걸 담아내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의 국악적인 저의 경기 소리 식임새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의 음악과 잘 맞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엄청 그 이면이 느껴져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컬에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보컬이 있는 팀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경기민요 하시는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몰입도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같이 합창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가사가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놓지 못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한두 구절 정도는 아주 숨죽여서 이렇게 조금 불러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뒤에서 확 지르면 더 표현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심사위원분들이 소름이 돋았다고 하니까 구름명을 소름으로 바꿔보시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은 다른 질문인데 지금 저희가 여섯 팀을 보고 있는데 다들 자작곡이에요. 연주자들. 이 팀은 만약에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되면 계속 외부 작곡가로부터 곡을 의뢰를 받아서 활동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구성력을 통해서 음악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신가요? 저희는 이제 계속 사실 이번 음악을 만들 때도 저희가 이제 멜로디나 가사랑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네. 저희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저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아서 배움을 통해서 저희 음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내 마음 같아서 잔잔하게 널 향해 가잔다. 떨렸나요? 네. 너무 떨렸어요. 아니 이제 해금 전공자가 네.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연기에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고요. 근데 이제 떨려서 그런지 음이 많이 흔들리니까 네. 그 집중도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 아쉬운 부분만 좀 보완을 한다면 아주 멋진 해금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밸런스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금 연주자분께서 소리를 하실 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혹시 지금 MR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MTR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이어를 안 끼고 네. 계셔서 네. 네, 지금 클릭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루브가 네. 조금 맞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다음에 혹시 무대를 서신다면은 꼭 클릭 같이 들으시면서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인 다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게 많은데 또 미세하게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명에 집중된 한 명이 다른 세션 분들도 잘 해주셨지만 또 많은 거를 보여주셔가지고 또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더 좋은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혹시 구성을 하고 좀 연출을 하면서 참조했던 기존의 어떤 타악팀이라든지 롤모델로 삼았던 그런 팀이 좀 있나요? 어떤 팀원을 레퍼런스해서 잡지는 않았고 저희가 원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 팀원 안에서 최대한 멋있는 음악을 뽑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양 악기랑 이제 한국 악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좀 집중을 해서 들었을 때가 더 듣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타, 베이스, 드럼이 어울리는 것만큼 한국 악기랑 어울리는 부분이 좀 그래서 다른 곡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들었던 21범이라는 음악에서는 각자 생각하는 멋있는 어떤 추상적인 음악을 담고자 했으나 약간 얘네들이 좀 아직 그 아주 톱니처럼 오밀조밀하게 맞물려 있으면 진짜 멋있는 곡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이게 조금만 빌드업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마음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함 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도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장르의 확고함을 가지고 또 바리에이션 시켜서 더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전체적인 음악이 그 보컬이 나오면 이제 보컬 음악에 맞추다 보면은 이제 뒤에 악기 팀들은 반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한데 우리 팀은 적절하게 악기도 살려주면서 보컬도 살려주면서 그 배분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판소리 화음 넣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 판소리 하신 분들은 그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기 때문에 화음 넣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 화음 넣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보완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좀 인이어 같은 거 착용을 하고 화음을 넣으면 훨씬 더 자기 목소리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음정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곡하신 분이 건반이시잖아요. 네. 21세기 한국 음악은 뭐라고 생각하고 이 곡을 작곡하셨는지. 현대의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거나 노래를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었으면 해서 이제 이 음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다들 이번 준비를 위해서 새로 모이신 건지 본래부터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 말고 조금 더 밝은 주제를 가지고 한 음악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양기각이 백구현무를 능하여 서북으로 파 지랄이 잡고 도치를 달고 도를 던가 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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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타고 여봐라 사궁아 예 네 배를 빨리 저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 못 잡으면 희대 장착주는 칼로 네 목을 냉기렁 배어 네 모래 풍부 그리 제변 너희 배를 너희 찾으랴 사궁 지다리 잡으라 비겨라 저으라 저으라 위겨라 허기야 니야 허기야 니야 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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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비 파로고 주먹 확실하 내 돌을 속이고 목뼈가 들며 주먹이 더 제게는 방어받지 상지의 힘을 올려 복실하야 비정비 벌어고 흉어 복실하야 비정비 벌어고 흉어 복실하야 비정비 벌어고 흉어 복실하야 사상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선생 하지 말고 개 머물렀다 이 양말 듣고 가고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범나난 놈들을 국전에다가 두리까 소장 한 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 꿰듯 오리라 공명이 말로 거대 아니 그는 양구가지를 생각하야 죽이듯 안커니와 나의 소단이나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소리 그대로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베이스 기타와 일렉 기타 이런 연주적인 부분에서 조자룡 활쏘는 대목의 이 전통을 그대로 뭔가 가져넣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비 부분에 비정비 8억 5 했을 때 뭐 섹션 맞추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조금 가사를 쉽게 바꿔서 불러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은 게 대중성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노래가 무슨 노래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본선회를 간다면 그 본선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림이 막 그려져가지고 한번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적벽가로 소재를 한 만큼 뭔가 이렇게 긴장을 줬다가 쫙 풀어지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중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음악을 숨죽였다가 확 풀어준다든가 막 이런 게 강약 조절을 조금 더 해가지고 막 세게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살려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컬의 손 동작이 지금 이렇게 약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채를 든다든가 차라리 뭘 하나를 들면 조금 더 시선이 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 하시는 분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분처럼 그냥 자유분방한 음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베이스 기타처럼 다들 놀았으면 좋겠다. 여기 일렉 하시는 분도 정동원 닮아가지고 너무 잘생겼는데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선 무대에서 조금 보완하면 좋겠다. 제가 대중이라면 아우 그런 부분만 보완되면 더 시선이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다른 의견인데 한 무대에 있지만은 파트가 세 파트예요. 저는 이 좀 이격 구간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한 파트 보컬 파트 예 밴드 파트인데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가 앙상블 속의 앙상블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베이스가 지금 뭐 신디까지 하면서 물건이긴 합니다. 뭐 두 분이서 근데 좀 그 에너지가 좀 이렇게 더 역동적으로 오고 갔었고 보컬이 그거를 좀 중간에서 잘 매개를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더 팀이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